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2013년도 작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15개 지역에 있었던 미국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나 또 인도의 대학 그 집회나 또 미얀마 집회 등등 많은 일들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저도 작년 한 해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3개국을 집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토고, 가나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아프리카를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고 또 기뻤고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나이지리아에 집회를 갔는데 그 한국 월드 캠프 때 나이지리아의 청소년부 장관 차관께서 한국에 오셔서 월드 캠프를 통해서 그 규모나 마인드 강연이나 또 마음을 쏟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나이지리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월드 캠프를 할 때에 이분들이 전적으로 월드 캠프를 도우시게 되었습니다. 좋은 장소를 무료로 준비를 해주셨고,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물질도 또 후원해주시고, 또 개막식, 폐막식에 와서 같이 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한국에서 있었던 월드 캠프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드리고, 여기에 마음을 쏟았던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앞에, 약속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318명이나 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반면에 조카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에 육신의 소욕에 그 자신을 드렸을 때에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고 또 자기 사위는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됐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종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음 앞에 드렸을 때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에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전도사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가서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생애를 드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땅에다가 상추씨를 뿌리면 상추가 나고 배추씨를 뿌리면 배추가 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남은 생애를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약속에다가 심느냐, 아니면 롯처럼 자기 생각이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애가 귀하게 결정이 될 줄을 압니다. 감사합니다.